다시텔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주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고위 인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티베트 작가가 재판 없이 2년 동안 중국 감옥에 남아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된 22명의 의원에게 헌장 준수 선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가 친 티베트 시위에 직면한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등 43개국이 티베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지지 그룹 BTSS가 세계 난민의 날에 티베트의 회복력을 기념하는 가상 토론을 열었습니다. 뉴캐슬 티베트 공동체가 달라이라마 생신 86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일간의 공식적인 인도 수도 뉴델리 방문에서 대통령 벤파치링은 조명한 인도 고위 인사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티베트 TV와 이 인터뷰에서 뉴델리 티베트 사무소 대표 무둡 동총은 인도 수도에서 대통령의 인도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은 매우 생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7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티베트 작가 롭상 룬둡은 재판 없이 2년 동안 중국 감옥에 계속 남아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작가 롭상 룬둡은 교사로 일했던 사립교육센터에서 금지된 교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에 구금되었습니다. 롭상 작가는 2008년 중국 정부에 대한 폼 티베트 시위를 중심으로 동료 티베트인들의 상황과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티베트의 여러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으며 기록을 담은 책과 기사를 출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왕두체링 배술은 티베트 망명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현행 교착 상태에 대해 선출된 의원 22명에게 헌장을 준수하고 선서를 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지난주 선거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5포인트의 해명에서 선출된 의원 22명이 티베트 헌장에서 규정한 대로 임시의장으로부터 취임선서를 하면 의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준비되어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 봉타이는 지난주 금요일 덴마크 코펜하겐 중부 회의장 밖에서 시위대를 만났습니다. 덴마크 티베트 지지 그룹은 덴마크 중국 비평 협회와 함께 티베트, 동투르키스탄, 홍콩 및 중국에서 중국의 단합을 항의하는 깜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Free Hong Kong, Free Tibet, Free China. Mr. Ambassador, why are you defending genocide? Free Tibet. Mr. Ambassador, why are you defending genocide? Why do you put people in concentration camps? Why do you have people in concentration camps, Mr. Ambassador? Free Tibet. 캐나다는 티베트, 동투르키스탄, 홍콩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44개국을 대표하여 제47차 UN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이 신장에 대한 UN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지역한 공동성명을 전달했습니다. Credible reports indicate that over a million people have been arbitrarily detained in Xinjiang and that there's widespread surveillance disproportionately targeting Uyghurs and members of other minorities. Finally, we continue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eterioration of fundamental freedoms in Hong Kong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ibet. 44개국은 5개의 UN 지역 그룹인 동유럽,
소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시아 및 태평양 그룹에 속한 호주, 캐나다, 체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인도 티베트 지지 그룹인 바라트 티베트 삼미아회상은 UN 난민 규정과 동등한 인도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 온라인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인도 관리들이 세계 평화와 행복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원시적 비전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를 가족의 일부로 간주하고 티베트 대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지혜를 보호하는 인도 사회의 구조를 풍요롭게 하는 데 티베트 사람들의 공헌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뉴캐슬 티베트 커뮤니티는 호주 티베트 양궁 클럽과 협력하여 티베트 음력 달력에 따라 지난주 화요일 달라이라마의 86번째 생신 축하하는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행사의 수석 선임인 호주 티베트 사무소 대표 가르마 싱기는 세계 평화와 종교적 조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막대한 공헌을 포함하여 그의 삶과 여전히 펼쳐지는 업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축하 행사에는 티베트 어린이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공연에 이어 양궁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